비타민 D의 보고 향긋한 표고버섯, 쫄깃쫄깃한 웰빙 밑반찬 표고버섯 양념구이. 마른 표고버섯 12개, 잣 24개, 대추채 한 큰술, 간장 3분의 1 작은술, 참기름 한 큰술, 고추장 한 큰술, 물엿 2분의 1 작은술, 꿀 한 작은술, 다진파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통깨 약간, 참기름 약간 준비해주세요. 표고버섯은 다른 식품에서 얻기 힘든 비타민 D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예방에 아주 좋은 식품이지요. 이번 시간은 하우젠 오븐으로 표고버섯 양념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세요.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불려주시면 좋고요. 설탕물에 불리시면 더 빨리 불어요. 이렇게 꼭지를 떼어주시고요. 이 유장을 표고버섯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요거를 그냥 양념장을 넣어서 굽는 것보다 여기에 유정을 한번 발라주시면 더 감칠맛이 나고 간도 배에서 좋겠죠. 유정은 참기름하고 간장을 약간 넣어줬어요. 양념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장을 많이 안 넣어줬거든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은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장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파도 넣어주세요. 대추를 채 썰어서 잘게 다 다졌거든요. 이것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 잣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요 당도는 저는 요 물엿과 꿀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물엿과 요 꿀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 다진 마늘,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마무리로 요 깨소금하고 통깨하고 참기름. 이렇게 저어주시면 요 양념장 맛이 좋아서 이 버섯하고 참 잘 어울리는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 표고버섯 약간 파인 요 홈 부분 있죠? 요 안에다가 요 양념장을 정갈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오븐에 구워주시면 표고버섯도 쫄깃거리고 양념장도 칼칼하고 그래서 아주 감칠맛 나는 음식이 되는 것 같아요. 물에 불린 표고버섯의 꼭지를 제거하고 유장을 발라준다.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준다. 표고버섯의 안쪽에 양념장을 발라준다. 세라믹 접시, 접시용 석쇠 위에 버섯을 올린 후 2단에 넣고 레인지 중 기능으로 5분간 조리한다. 그릴 스팀 기능으로 9분간 조리해주세요. 부모님 상에 올리면 부모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실 담백하고 깔끔한 표고버섯 양념구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점수 한번 따보세요.